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꽤 많은 동영상 올려놨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뭐 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샤넬을 좀 보고, 현재 샤넬에서 나와 있는 그런 옷을 약간 어렌지해서 떠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부도 되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직접 옷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이런 것들 준비했습니다. 피티드 재킷이에요. 피티드 재킷과 그리고 타이트 밑단 후레아 수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분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피티드 재킷입니다. 이게 샤넬 거예요. 샤넬에서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옷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요대로 하긴 좀 그러니까 지금 가슴에 학구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허리 장식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런 주머니 장식 또 없애고, 대신 주머니는 학구 주머니 하나 해주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고, 해서 그대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스커트 역시 타이트 스커트에 이런 후리아를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뜨기 전에. 우리가 항상 패턴 뜨기 전에는 디자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패턴 어떻게 뜰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패턴을 뜨는 겁니다. 자, 우선 이런 형태에서 지금 또딱 똑같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되면은 쉐딩 소매가 되죠. 요거는 쉐딩 소매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어깨서부터 이렇게 돌아오게끔, 그리고 여기 암모선이 없어진 겁니다. 이 암모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절개선 향해서 들어가고, 뒷판도 똑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선이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실루엣도 허리를 잘록하게 잡음으로써 여성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나타내는, 그러면서도 너무 부드럽지는 않은, 여성스럽지만 부드럽지 않은, 그런 정장 느낌이 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원단도 여기에 하운티투스를 썼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심플한 단색 원단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는 이렇게 타이트 스커트, H라인보다 조금 더 좁게 하면서 밑에는 후레아를 달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카라는 이렇게 스텐 카라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깨 부분, 이 절개선을 어떻게 없애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턴 쓰기 전에 사이즈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이즈 잘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슴 둘레 상동이죠. 85cm 유상동 유방 둘레, 그래서 88cm, 그다음에 중동 72cm, 하동 90cm, 그다음에 어깨 38cm, 유장 25cm, 유폭 18cm, 그 다음에 등길이 38cm, 상의 길이 58cm, 소매 길이 60cm, 스커트 길이 50cm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재킷부터 패턴 제도 들어가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이즈를 잘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잘 메모해 두시고, 패턴 제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동시키겠습니다.
자켓길이 아까 58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58cm. 그다음에 올려주시고, 자, 58cm. 등길이가 38cm였었죠. 38cm, 이 지점에서부터 38cm 내려가는 지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가슴둘레가 어땠어요? 85cm였었죠. 그럼 제가 진동 높이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슴둘레의 4분의 1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85cm의 4분의 1이니까 21.25죠. 21.25.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둘레. 이 가슴둘레는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상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동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88c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유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유분을 88cm에서 여유분이 들어가서 여기 1cm 정도가 들어갑니다. 1cm.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려놔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요 길이는 그렇게 되면 23cm가 되겠죠. 23cm. 자, 그다음에 목 넓이는 아까처럼 상당 85cm에서 할 거예요. 85cm 나누기 12이죠. 그러면 자, 85cm 나누기 12. 7.083이 나왔어요. 7.083이니까 그냥 7cm 하겠습니다. 7cm. 그 다음에 목 높이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32분의 상동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 32 해서 해봤어요. 2.65. 그래서 2.6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2.6. 그리고 이쪽 나가는 건 10cm가 있었죠. 10cm. 이건 고정치수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찍어놓고 이 선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여기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16cm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깨 38cm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38cm가 되는 지점을 찾아봅시다. 아, 잘못해요. 38cm의 절반이니까 19cm가 되겠죠? 19cm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38cm의 절반인 19cm 되는 위치를 찾아라.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어깨선에서 내려오는 선보다, 뭐라 했을까, 등품선 이 선보다 1cm도 안쪽으로 들어간다 했었죠? 1cm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에서
곡선 굴려진다 그랬습니다. 비비 이렇게 자, 이 암홀은 암홀자에 쓰셔도 되고 제가 특허를 내서 판매하고 있는 아띠 곡선자를 써도 좋습니다. 제가 아띠 곡선자 개발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 잘 기억해, 자, 이 부분이 선이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는 일단 이렇게 패턴 뜹니다. 그래서 소매 패턴까지 뜬 상태에서 여기다가 붙이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일단 있는 걸로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선도 일단 그대로 쭉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 허리점에서 2cm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을 긋는데 어떻게 그리냐? 곡선으로 그릴 거예요. 이 곡선 그릴 때는 항상 실제 사람의 등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등 모습과 가장 흡사한 상태를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딱 직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허리 쪽도 역시 이쪽에서 얼마 들어오느냐? 약 1.5cm 정도.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간지럽게 보면서 엉덩이보다 이렇게 그림에서 밑에서 싹 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절반점에다가 선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를 한번 재볼까요? 19.5cm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디서 선을 넘어갈 것인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이 선을 3등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놓고요. 이 정도면 요건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3등분 해봅시다. 요 정도는 될것 같아요. 이건 어떤 공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이렇게 보면서 형태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절반보다는 약간 옆쪽으로 와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 그리고 이 끝에서 여기도 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선 없애고, 여기서 살짝 겹쳐지도록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 사이즈를 여기와 그리고 두 군데만 재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왔느냐? 18 나왔어요. 18을 나왔으면 곱하기 4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72cm죠? 자, 그러면 아까 가슴둘레, 허리둘레 72cm가 있죠? 그러면 딱된것 같아요. 여기다 여유 줄 필요 없이 앞판에서 여유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뒷판은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앞판. 좀 길게. 이 선들은 전부 이선 수준까지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뒷판만큼을 앞판에다 확보해 줌으로써 앞판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 그려주세요. 자, 아까 우리 요 넓이가 몇 센치 했습니까? 아까 7cm 했었죠? 7cm 그대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다가 7cm. 이쪽은 몇 cm가 섰습니까? 10cm가 섰죠? 10cm 그대로 이동해 주세요. 10cm. 밑으로 몇 cm 한다 했었죠? 밑으로 4cm 한다 했었죠? 4cm.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 선을 통과해서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밑으로 7cm,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1.2cm 앞으로 가서 1.2cm 여기서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꼭 선을 그려주세요. 가슴둘레. 아까 여기 1cm 플러스 한 것이 23cm였었죠. 그래서 23cm 똑같이 해서 선을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슴이 유폭이 16cm에 유장이 25cm가 있습니다. 유폭이 16cm. 그다음에 25cm 한다고 했었죠. 이 선에서부터 유장이 25cm예요. 25cm. 여기서부터 25cm.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오는 길이가 16cm 절반이면 18cm죠. 그럼 요거 1cm만 더 넣으면 돼요. 7cm니까. 그럼 이 부분이 유두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요 길이를 판단해 봅시다. 뒷판 어깨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3.
1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서부터 밑으로 그려놓고 여기서는 1.5cm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려놓고 이 암홀 곡선 그리는 거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이 선에 딱 맞추는 것보다도 곡선 모양을 잘 보면서 하자고 했어요, 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아까 1.5cm 들어갔었죠? 1.5cm. 여기도 아까처럼 중심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 찾아보고, 이 길이가 지정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절반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바깥으로 빼줄 것이냐. 자, 너무 앞으로 가는 거면 약간 바깥으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빼주냐 하면 요거는 아까 3등분해서 빼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한 1cm 정도만 조금만 빼줘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자 암홀 곡선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밑을 파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좀더 그려놓고 여기를 일단은 2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등분 한 상태에서 선을 그렸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그리고 이 선에서부터 좌우로 1cm 정도씩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MP 시킬 거예요. 원래 여기서부터 MP 시키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상동과 이상동 편차가 3cm가 나죠.
3cm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라인이 여기서 결정된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살짝 이세분을 주고 그다음에 이쪽을 내가 할 거에서 이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트분을 아까보다 조금만 줄일 거예요. 이런 거 다트 쳐야 될 만큼만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절개를 해주고 이 부분은 이세분을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절개할 거예요. 대신 3cm 이 부분이 짧아졌으니까 여기 다시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CAD 쓰시는 분은 여기서 다 밀어내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D 쓰지 않고 종이 패턴 쓰시는 분은 여기 선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를 잘라서 3cm 늘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cm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앞내림을 줘야 되니까 1cm.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곡선 그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앞 여민분을 줘야 되겠죠. 이것은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면은 요거는 앞 여민분을 약간 여유 있게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 여민분을 저는 2cm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패턴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뒷판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종이 패턴 드시는 부분들은 그냥 오려 내시면 되죠. 이렇게. 자, 요것도 뽑아내야 되죠. 뒤 사이바.
아파. 중심선, 허리선, 허리선은 가슴선. 여기 또 옆판 짜내겠습니다. 사이버. 된 겁니다. 여기서 아까 요 부분을 접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이 선을 여기다 붙여주겠습니다. 항상 앞을 기준해서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풀어줍니다. 직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판, 앞사이버, 뒷사이버, 몸판입니다. 자. 이 패턴 자체를 잘 다듬어 줄 거예요. 잘 다듬어서 몸판이 잘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요거부터 잘 다듬어 주고 그런 다음에 스콜 패턴을 뜨고 여기다가 붙여주는 형식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탁 꺾어져 나갔죠. 자, 이런 부분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가슴 끌릴 때 가급적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사람 가슴이 이렇게 생기고 배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살짝 이렇게 나와서 요런 곡선이 생겨야지 옷이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여기서 직선은 쫙 되어 있는데 이게 직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살짝 파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이세분 들어간다 했었죠. 그거 표시해 주시고,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을 것이냐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쯤까지이지. 제가 그러니까 저만 찍어 보겠습니다. 한이 정도까지면 될것 같아요. 12.088.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12cm, 12cm에서 이게 넛을 하나씩 들어가고요. 이쪽은 마찬가지 여기서 한이 정도까지, 이 정도가 몇 cm가 될지 한번 대충 찍어보고 약 7.5, 8cm 정도 되겠네요. 자, 8cm, 8cm에서 넛지. 그 여기는 지금 7.785, 여기는 7.092, 91, 즉, 한 7mm 정도가 여기서 이세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쪽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세가 잡히니까 실제 튀어나온 부분은 이쪽 밑에 튀어나오게 되죠. 항상 가슴에서 떨어지면은 이쪽에서 이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쪽도 20.956 956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20.956 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돌려서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이선 자체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손을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도 0.3 정도만 해볼까요? 0.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그 앞을 좀 본다. 내중이 날것 같아요. 여기 0.3.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곡선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뒷판은 이 기... 전체 길이와 이 전체 길이를 한번 볼 거예요. 25.609, 25.487. 아주 약간 차이 나요. 그건 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봅시다. 8.786. 8.786, 8.7. 여기도 됐고요. 뒷판만 이렇게만 라인 맞췄으면 되겠네요. 곡선 잡아서 여기다가 놓고 길이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듬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판은 다 됐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 40분이 지나가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할 겁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합고 어맨드를 주고 이 부분에 합고 어맨드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소매 패턴을 떠서 얘이 옷에다가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패턴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